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초를 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리장군님, 장군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인성왕아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이거는 어제 그린 청초 야경이고요. 오늘은 야경 그 바로 전에 좀 어둑어둑할 때 예, 그 모습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밑그림은 그려놓은 상태고요. 자, 그래서 마스킹 액을 써서 구름하고 이런 부분, 흰 부분 좀 처리를 했고요. 원본 사진을 좀 보여드리자면, 예, 잠깐만요. 원본 사진. 네, 요두 사진을 합친 겁니다. 두 사진의 장점을 합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색이 좀 뭐랄까요? 좀 시원하게 좀 나올 수 있도록 오늘 한번 처리를 해보고요. 자, 그다음에 바다색도 좀 시원하게 나오도록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쓸 종이는 어제는 캔손이라고 하는 수채화 전용용지, 어제 쓴 종이는 캔손이라고 하는 수채화 전용용지를 썼어요. 이 종이는 뭔가 좀 약간 살짝 그 어제 그린 수채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천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살짝 좀 납니다. 네, 아우 박병근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주인님,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남양주님, 예,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슨 종이를 쓸 거냐면, 요 종이하고 좀 약간 다른 종이에요. 요거는, 국산 종인데, 예, 팔봉쌤, 예, 고맙습니다. 아우, 눈팅, 고맙습니다. 야, 오늘은 종이가, 예, 워터컬러, 예, 페브리아노 280g 짜리 쓸 겁니다. 크기는 뭐 38cm, 26cm. 수채화 전용용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흔히 쓰는 캔티지하고는 약간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종이에 대한 정보는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어제 썼던 종이 같은 경우는 캔손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크기는 32에 41이고요. 무게는 제곱미터당 300g. 오늘 쓸 종이는 280g 짜리. 예, 오늘도 그림을 그릴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가서 포도도 따고 수박도 따고 참외도 땄어요. 그거는 이제 딴 거는 오늘 영상 끝나고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남님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수채화 전용용지는 뭐 크게 한 세네 가지는 돼요. 세네 가지는 되지만 그중에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 거는 뭐 여러분들 와트만이라고 하는 종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캔손, 페브리아노, 뭐 그런 종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완전히 가장자리가 고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임시 고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하는데 저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늘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분 보셨겠지만 물을 먼저 발라줍니다. 자, 이렇게 물을 발라주면 이 밑에 마스킹 액을 바른 곳은 물이 잘안 묻어요. 이거 미술 전문 용어로는 배틱이라고 그러는데 배틱 현상으로 인해서 물이 잘안 묻습니다. 자, 물을 이렇게 충분히 발라준 다음에 발라주면 물감에 번짐이 생깁니다. 네, 김진남 TV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본 색을 한번 발라주겠습니다. 먼저 묽은 색으로 먼저 자, 묽은 색으로. 자, 하늘색을, 자, 이렇게. 좋습니다. 쭉.
그럼 마스킹 해놓은 곳은 네, 잘안 묻죠. 바다도 역시 마찬가지. 뭐 하늘빛이나 물빛이나 뭐 그게 그거니까. 네. 그리고 파다의 찰랑거리는 것을 지금 잡아주기 위해서 제가 살짝 이것도 마스킹 액으로 예, 잔물결을 넣어놨어요. 예, 그 지금 스케치를 거의 1시간 정도 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쫙. 기분 좋게 번지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두운 색들이 있잖아요. 그럼 위에서부터 어둡게 쭉 내려와서 밑에 밝게 처리가 됐으니까 예, 그 부분을 예, 처리할 겁니다. 자, 근데 하늘이 우리가 볼때 파란데, 이 파란색을 약간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약간 검은색, 비올것 같은 분위기, 아니면 약간, 예, 도영공방님, 어서 오십시오. 예, 녹색, 초록색을 섞어서, 예,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느낌으로. 자, 더 강하게도 갈수 있죠. 자, 강하게 위에다가, 예.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 물을 발라서 살짝 예,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는 내가 아, 원치 않다면 이게 살짝 닦아낼 수도 있어요. 자, 아주 여러 가지 기법을 다양하게 쓸수 있습니다. 자, 더 뭐, 더 강하게도 갈수 있죠. 쭉. 자, 이렇게 붓이 자리가 나오면, 예, 그래서 물을 살짝, 예, 발라줍니다. 예, 눕혀놓고 하면 또좀더 다른 느낌이 나는데, 예, 지금 상황이 뭐 눕혀놓고 할 상황은 아니니까, 예, 그냥 세워서 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굉장히 뭐 먹구름이 가득 끼는 것처럼 갈 수도 있고요. 그냥 푹푹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종이가 울기 때문에 요거는 집게로 살짝 잡아주겠습니다. 자, 이 정도. 그리고는 느낌을 그냥 휴지 같은 걸다가 살짝 닦아낼 수도 있습니다. 기법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예, 살짝 다른 색을 예,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내 그리는데 예, 내가 원하는 기법이라 그러면 그걸 쓰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 살짝 다른 색조로 바꿔줘도 좋습니다. 쭉쭉. 예. 기분 내키는 대로 쭉쭉 번지게 해도. 그리고 이쪽엔 지금 거의 회색 분위기, 먹구름이 오는 듯한 느낌. 예. 거기에는 청색에다 검은색을 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두 가지를 쓴다고 했죠, 많이. 예, 푸른색에다가 녹색, 아, 갈색 계열을 섞어서 쓰는 방법. 예, 이 갈색 색깔을 써서 쓰는 방법. 예, 갈색을 더 섞어도 되고요. 초록에다가 보라를 섞어서. 근데 그건 굉장히 탁해요. 탁하기 때문에 이런 하늘색 같은 데좀안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미없죠, 이렇게 하면? 예, 물로 닦아서 처리를 해주고요. 그다음, 예.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봐야 그 물감이 갖고 있는 느낌들을 예. 시원하게 쓸수 있어요. 오늘은 좀. 자, 그리고 이 밑에 경계 부분에는 뭐랄까요? 이제 집들이 오니까 이 하늘과 예, 하늘과
땅을 나눠주는 것은 건물입니다.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자리도 어제보다는 좀, 좀 뭐랄까요? 기분 팍팍 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분을 팍팍 안 냈죠. 어제보다는 기분을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뭐 사실 더 진하게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김진나님 어서 오십시오. 타고나는 부분이 있죠. 근데 타고난 부분이 있는데 그 타고난 것 같고 다안 된다는 거예요. 타고난 재능이 있으면 그 타고난 재능을 이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대학을 그쪽으로 진학을 한다든지 그죠. 노래도 그쪽 계통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쪽으로 가시면 굉장히 자기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해서 그런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림을 제가 이제 그리고 주위 사람들 그림 그리시는 분들 이제 보면 정말 재능이 좋아서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재능보다 정말 좋아서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아서. 난 그림이 너무 좋아 해서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림이 정말 좋습니다. 황금알 대왕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화TV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래서, 재능이라는 것은, 혼밥쟁이님, 반갑습니다. 지금, 그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채화는 좀 이런 맛이 있어요. 한 번에 퍽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맛이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 재미가. 어떻게 보면 수채화의 묘미죠. 유화나 아크릴화에서 느낄 수 없는. 자, 이제 바다도 비슷한 느낌. 앞에서부터 뒤까지 쭉 가려면 일단 전체적으로 하늘빛이 바닷빛이니까 바다. 오늘 그림 굉장히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능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림을 좋아서 그리는 거. 그 사람들 그림은 정말 좋아요. 좋아서 계속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작품이죠, 그분들. 자기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은 자, 어제 청초를 요건 야경 바로 전이에요. 그, 속초에 김정인 님이, 어제 그림을, 실방을 그저께 하시는데, 청초에 하시는데, 너무, 바다가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캡처를 한 거예요. 방송을 하시는 거죠. 오, 승원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고, 승원맘님, 반가워요. 자, 그래서 그분들이, 그분들이 아니죠. 그분이 영상을 할 때, 그걸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그걸 오늘 그리는 거예요. 혼밥쟁이님이 경화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셨습니다. 경화님도 인사하시고요. 서로 인사들 나누세요. 지금 이 건물이 여기에 살짝 비치잖아요. 그 비치는 걸 표시할 거거든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물을 적셔주는 게 좋아요. 한번 기회가 되면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시는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으냐? 내가 이제 배드민턴을 치고 싶어 그러면, 예. 배드민턴을 잘 치려면 물론 이제 뭐 재능도 있고 뭐다 있어야 되겠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라켓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똑같습니다. 얘도 예,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그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 전문 종이 있잖아요. 예, 전문 종이에다 그리셔야 그 예, 어느 정도 예, 재능이 발휘됩니다. 그냥 종이에도 해도 되긴 되는데, 예, 이거 예, 수채화 전용용지에다가 그려야 이 분위기 나죠. 예, 그냥 에다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이게 안 나와요. 이 분위기가. 그릴 수가 없어요. 예, 수채화 전용용지 사셔서, 예, 비키공주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그래서 해보고 싶은 분들은, 예, 일단은, 예, 뭐, 저기, 인터넷에 치셔도 되고, 예, 뭘 치시냐면, 수채화 전용용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가. 예, 그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건물이 살짝 이렇게, 예, 지금 이쪽에 비치는 걸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해볼까요? 살짝. 예. 경계 쪽으로 살짝. 그, 뭐죠? 프랑스의 유명한 그 사이클 선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이클 선수가, 예, 우체부 아저씨들이 타는 예, 그 자전거 사이클 하고, 예, 서로 이제 바꾸어서, 예, 타가지고 경주를 했잖아요, 시험상으로. 그 영상 참 재밌었는데, 예, 누가 이겼냐면, 예, 우체부 아저씨가 이겼죠. 우체부 아저씨가 이제 그 사이클 챔피언이 타는 거 타시고, 그 다음에 챔피언은 우체부 아저씨 자전거를 탔는데, 예, 우체부 아저씨가 이겼어요. 예, 장비의 중요성이죠. 예, 이게 수채화 전용용지니까 이런 표현들이 가능한 겁니다. 켄트지에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켄트지에는 예, 이렇게 표현이 잘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표현이 조금씩 예. 바다. 자. 자, 종이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졌죠? 자, 어제 그린, 예, 이 소초의 야경은 캔손이라고 하는 수채화 전용용지인데, 이 종이가 주는 느낌하고, 이 종이가 주는 느낌이 확 달라져. 예, 달라졌어요. 그죠? 예. 네, 서로 친구 필요하신 분들은 친구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종이가, 굉장히 크게 좌우합니다. 근데 좀 가격이 좀 나가요. 네,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이제 건물에서 비치는 요걸 가볍게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앞쪽에 다시 이제 강한 예, 그런 바닷물 색이 필요한데 하늘이 예, 하늘이 약간 보랏빛이 들어갔죠, 그죠? 그러면 얘도 이제 보랏빛을 살짝 넣어주는 거죠. 예, 하고. 일단은 먼저 기초가 될 만한 색 놓고요. 자, 기초가 될 만한 색싹 놓고 그 다음에 예. 여기도 예. 위에 보랏빛이 들어갔으니까 하늘을 재현해 주는 거예요.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예. 찐파랑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좀싹 이렇게 해서 하늘빛이 물빛에 딱 비친 모습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살짝. 해주고. 이런 건좀 현장에서 그리는 맛도
있는데 말이죠, 그죠? 예. 자, 비비안 비키공주님이 혼밥쟁이님한테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이런 걸 살살 이렇게 닦아주면, 예, 또그 파도의 잔잔한 느낌 같은 거, 이런 것도 살짝 변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늘도 어느 정도 살짝 색이 나왔고요. 그죠? 바다도 색이 살짝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림 그리기 전에 지금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해놨던 이거를 좀 뜯어줘야 돼요. 자, 요거는 뭘로 뜯냐면 붓기나 뭐 손톱 같은 걸 이게 이제 실리콘 비슷한 거거든요. 이렇게 띄워줍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는 물감이 안 들어갔어요. 어제 이제 그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요거 이제 마스킹 액이라 그러는데, 예. 실리콘 비슷한 거예요. 이쑤시개 같은 걸다가, 예. 살살살 해서, 예. 제가 칠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예.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어제 시간 내서 이거 예, 아니, 그저께죠. 시간 내서 이것도 그리고, 청초호,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청초호니까 두 개를 다 그리려고 했었는데, 아유, 몸이 피곤해서. 깨가 생겼는지. 예, 몸이 피곤해서 그냥. 예. 자, 이 상태로 두면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니까 이걸 다시 물감으로 살짝, 예, 해줄 겁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스킹. 액을 발라놓은 것을 뜯어줍니다. 이게 이제 뭐 이슬방울 맺힌 곳 아니면 밤하늘에 뭐별 그다음에 이렇게 파도 같은 거 표시할 때 재밌어요. 이것도 하나의 기법이니까 이걸 옛날부터 썼던 기법이에요. 이런 이제 마스킹 전문 액이 나오기 전부터 썼는데 그때는 이제 한국화 그릴 때, 예, 뭘 썼냐면, 예, 초를 썼어요, 초. 초를 이제, 예, 파라핀이죠. 예, 녹여가지고, 예, 화선지나, 실크에다가 묻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 예, 그 부분에는 물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미술 전문 용어로는 배틱이라고 해요, 배틱. 예, 그 배틱 기법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기법을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조금 지금 실방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 하늘 칠한 게 마른 다음에 해야 되는데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종이도 같이 막 벗겨져요. 예, 이게 완전히 마르고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예, 하실 때 예, 완전히 마르고 하세요. 이거 하실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예. 자. 완전히 마르고 하면 좋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네. 거의 뜯어 갑니다. 이 상태로 끝내는 건 아니고, 이제 처리를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예. 하늘빛하고 이제 바다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가운데 건물을 처리해 줄 거거든요. 자, 예. 구름. 자, 구름은 표시를 자, 이제 여기다 해줄 거고요. 자, 이제 여기 건물을 해줄 거예요, 건물. 건물은 작은 붓으로 처리를 해줄 겁니다. 자, 사진에 보면 이런 느낌인 거죠. 예, 이런 느낌. 하늘빛보다는 강하고, 예, 요 바닷보다도 강한.
네, 이 부분을, 이런 부분을 저 처리해 줄 거예요. 네, 그러면 지난 새해로 들어가야 되겠죠? 요 디테일이 살아 있어야 파도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아파트에도 보면 좀 약간 좀 색의 변화가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처리해 줍니다. 또 살짝 넣어주고, 옆에 건물도 속초에 이제 사시는 분들은 이 스카이라인을 좀 아시겠죠, 그죠? 네. 자, 일단 육지 라인부터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화TV님, 예. 경화TV에 놀러 오시라고, 예, 김정란님한테 말씀하셨네요. 원래는 끝까지 이어졌는데, 예, 살짝, 예, 여운을 좀 남기겠습니다. 끝까지 이어놓으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박병근님, 아 참, 예,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해드니 잘 해결됐나요? 그다음에, 예, 스카이라인. 삐죽삐죽 나와. 자, 이런 식으로. 한 색깔로 하지 마시고, 색깔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예, 처리를 해주셔야, 멀리 있지만, 예, 뭔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시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죠? 예, 그런 느낌이 나도록, 예,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예, SA님, 고맙습니다. 응, 고맙습니다. 네. SA님의 멋진 음악. 이런 식으로. 지금 속초에 스카이라인이 지금 잡히고 있는 겁니다.
자, 요만큼만 해줘도 벌써 조금 이제 도시의 느낌이 조금 나죠, 그죠? 그다음. 이게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같긴 해요. 아파트 같긴 한데. 그다음. 이런 건물도 있고 위에가 좀 그죠? 공간이 딱 트이는 공간이 있는 곳도 있네요. 꽤 작은 붓으로, 예. 이런 건좀 작은 붓이 좀 필요해요. 예, 그리고 요 바다로 표현될 때 바다와 요 사이가 요흰 부분이 좀 있어야 돼요. 여기가 이 처음부터 진하게 쭉 내려오면 안 좋아요. 예, 요흰 부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고, 예, 이쪽도 이제 네, 계속 가야 되겠죠, 건물들. 하고, 네. 분위기 살짝 좀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을 실황을 하다 보면 예, 보는 분들이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예, 서로 대화 나누시면서 예. 그럼 아까 여기 이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비치는 모습을 예, 이걸 염두에 두고 바다에 이렇게 살짝 비치게 잡아준 거죠. 예. 그리고 하늘색도 예, 거기에 좀 얼추 예, 어울리게 해본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예, 살짝의 변화가 예, 있도록 어둠 속에서도 도시의 모습이 조금씩 예, 조금 화면을 클로즈업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적인 색깔을 청색 계열로 해서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을 먼저 살짝 잡아주자면, 네, 이렇습니다. 다시, 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색을 살짝 좀 넣어줄게요. 여기도 울망졸망하게. 약간의 색, 다른 색의 기분을 줘서, 예, 보는 사람들이 좀 다양하게 느끼게, 예, 줍니다. 색깔을 살짝, 약간만 변을 주면 되죠.
다음에 자 옆에도 가보겠습니다. 자 해서 네. 스카이링이 좀 잡혔나요? 네. 네, 버그마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아, 서로 손잡아 주시고, 예, 인사하시고, 예. 자, 그림을 보시는 분도 있고, 예, 소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서로가, 예, 품앗이, 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서로가 조건에 맞게, 예, 대화들 나누시고, 또 서로한테 득이 될수 있도록, 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우리 또 전통 사상이 있잖아요. 품앗이. 자, 여기 이제 지붕이, 예, 살짝, 예, 우리나라 그 스카이라인을 보면 재밌는 게 빨간색과 파란색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건물에 보면. 식으로 실제는 좀 약간 좀 하얗다 하더라도 예, 전체적으로 강하게 예,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산인데 산이 건물로. 네, 감싸고 있는 모습. 이렇게 뒤에 야트막한 산이 있는데 그런 산들도 네,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좀 표현이 됐어요, 그죠?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자, 뭐 자세 이제 밑에 파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야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꼭 처리가 필요하죠. 예. 자,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예. 근데 약간 지금 예, 덜 말라 있는 상태여서 요 마른 상태를 예, 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예, 보니까 살짝 좀덜 말라 있어요. 여기도 이제 예, 뜯다 보면 이 하늘처럼 이게 종이가 좀 뜯기는 현상이 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뜯기는 현상. 자. 그리고 밑으로 예. 이런 거좀 수정해 주고요. 예. 요게 이제 오게 이런 게 오게 티가 될수 있으니까 살짝 내려온 것들 이런 것들. 예. 그런 오게 티가 될수 있는 것들 처리해 주고. 예. 그다음에 예. 건물도 예. 디테일을 좀 살려 주고요. 이렇게 디테일.
이런 디테일도 좀 살려줍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이런 디테일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곧바로 바다하고 건물이 있기는 쉽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구조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데는 이제,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표현. 디테일하게, 그런 표현도 좀 이렇게 싹 신경을 써줍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살려주는 것이 그림의 재미를 살려주는 거죠. 이런 게 살려주는 게, 자, 이런 데도 역시 마찬가지. 물을 묻혀서, 이 밑에, 저거 말을 동안 하는 거예요. 파도가 말을 동안 해. 이런 느낌들을 싹 살려줍니다. 이게 지금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건물이 있고 곧바로 파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 뭐 도로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구조물이 있다든지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싹 닦아주면 돼요. 예, 청초입니다. 예, 오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 청초호. 예, 속초에, 호수죠. 예, 동해안에, 호수들이 이제 몇 개, 경포호도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속초에는 청초호. 석호라고 하지, 석호. 원래는 바다였는데, 해안의 그 발달이 서해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서해하고는 다릅니다. 서해는 이제 구불구불한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동해안은 곱게 쫙 펴졌는데 왜 펴졌냐면 바다가 육지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그러니까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 이제 사주라고 하는 모래 그 땅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땅이 생기던 것이 점점 발달해서, 그 우목하게 들어간 거 호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호수로 만들어 버리면 그 호수가 나중에 서서히 이제 갇히게 되죠. 갇히게 돼서 민물로 변하고 또 위에서부터 내려온 여러 가지 부유물로 인해서 그것이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해안에 생긴 그 땅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생긴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아파트 앞에 곧바로 할수 없으니까 여기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렇게 닦아내서 네, 고맙습니다. 카라님, 고맙습니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옛날에 학교에서 배운 거라서 그죠? 가물가물 하실 수도 있어요. 석호의 아름다움. 자, 이런 식으로 싹 닦아주면, 경계는 강해지면서, 가운데는 밝아지게 돼요. 수채화의 묘미죠. 이제 뭐, 유화나 아크릴 같은 경우 여기다 밝은 색을 올리면 되는데, 이 수채화는 그런 현상이, 그런 작업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싹 닦아주는 이렇게 하면서 디테일을 끌어올려 주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 젤을 세워놓고 하는데, 이거 눕혀서 하시면 더잘 돼요. 눕혀서 하시면 요 가장자리로 번져나가는 그런 효과가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보시는 분들 답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 수채화 기법이니까 예,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이 수채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이런 거 재밌죠, 그죠? 예, 수채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서 이제 밑에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굳을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말라야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예, 디테일을 끌어올려줍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이제 결국 이게 너무 밝으니까 이런 데는 살짝 예, 이렇게 예, 묻어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속초의 시가지와 뒤에 하늘, 뭐 야트막한 산,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전체적인 틀은 살짝 나온 겁니다. 여기도 조금 이제 색을 한 색이 아니라 예, 두 가지, 세 가지 색으로 살짝 나타날 수 있도록 예. 자. 아, 고맙습니다. 예. 또 이렇게 또잘 봐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들이, 예, 이제 여기 비쳐야 되겠죠, 그죠? 비치는 모습 살짝 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기다가, 마스킹 액이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물감을 칠했을 때 물감이 예, 묻지 않게끔 하는 액을 처리를 했어요. 그 처리한 것들을 이제 닦아내고 거기다가 예, 다시 이제 새로운 걸 해야 되겠죠? 예, 물감을. 자, 이 뒷구멍을 이렇게 살살살 문지르면 예, 깨집니다. 예, 노란 것들이 그 옛날에 그 돼지 본드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완전히 붙지는 않는 거죠. 떼어내겠습니다. 예, 하늘 떼는 거 보신 분들은 예. 예, 자 이렇게 기초 예. 물감이 마른 다음에 예. 그 어제 저희 속초 야경 그릴 때 이런 부분들 다 그렇게 했다가 다 떼어내고 다시 노란색을 살짝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예. 지금 파도도 예,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예. 그 마스킹 액을 꼭 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예, 돼지 본드처럼 생긴 이 마스킹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테이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가장 많이 이제 테이프를 쓰시는데 테이프는 예,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놓고 테이프 바르시잖아요, 그죠? 그 영상들 보면 그분들이 쓴게다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그게 마스킹 테이프고, 예, 그다음에 그 수정액처럼 쓰는 게 있어요. 하얀 우리 그 수정액 있죠? 문구용품에, 예, 그렇게 생겨서 쓰는 것도 있고요. 요 제가 쓴 거는, 예, 이거는 이제 붓이나 뭐 이쑤시개 이런 걸로다가 예, 묻혀서 쓰는 거예요. 좀 떼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많이 칠해놔서 제가 예. 이게 좀 밑그림 그릴 때 예, 귀찮아도 많이 해놓으면 그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네. 금방 떨어지네요, 이제. 예, 하늘은 제가 너무 일찍 떼가지고 종이도 좀 약간 뜯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종이까지 뜯어질 정도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예. 예, 김경경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흰 부분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살짝 채색을 예,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게 해줘야 되겠죠? 수채화에서 단점이 흰색을 마음 놓고 처리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예,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예, 이렇게 마스킹 액이라는 걸 이용해서 예, 하는 겁니다. 수채화를 하시는 분들은 예, 저 처음 그림 배울 때 물감을 이제 사가지고 가면 흰색하고 검은색은 예, 떼서 버립니다. 아예 안 써요. 예. 자, 떼냈습니다. 조금 남은 부분이 있네요. 자, 이제 하늘도 떼냈고 땅도 예, 바다도 떼내고. 자, 그럼 이 상태로 하느냐? 그건 아니죠. 자, 여기다 이제 색을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하얀이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이제 이걸 재미있게 한번 예, 가져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확인을 하면서 자 하늘부터 하고 예. 그 다음에 바다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경계가 졌는데 이 경계를 이제 살짝 무너뜨려 줘야 되겠죠. 딱 끊기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무너뜨려 줘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하기 전에 물을 살짝 싹 발라주고요. 물을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경계가 되는 부분에다가 살짝 이렇게 번져 쭉 들어오게. 조금 더 예, 이렇게 번질 수도 있죠. 이런데도 이런 식으로 싹 예, 스며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주는 거예요. 팔봉새님, 예. 팔봉새님이, 예. 경화님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아, 모모님 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청초입니다. 예. 오늘도 청초예요. 예. 자, 이제. 저희 자주 오시는 분들은 예, 제가 뭘 그리는지 금방 아시네요. 예.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먼저, 예. 물을 싹 칠해주고, 이렇게 물을 칠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경계가 딱 생긴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좀, 예. 조금 예, 해줘야 되겠죠? 이런데 가볍게 하늘색이 위로 가볍게 위에 번져 올라가도록 예. 이 끝나는 점이 하얀색이 아니도록 네, 처리를 해줍니다. 자, 이 경계를 네, 좀 칼로 그은 것 같은 어떤 그런 딱딱한 경계. 네, 구름에는 그런 경계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계들을 네, 지금 없애주는 겁니다. 네, 위로는 가능해요. 그런 경계가. 근데 아래로 있는 그런 경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름이 대부분 예, 위에 쪽은 딱 끊겨서 예,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예, 아래쪽은 아니에요. 아래쪽은 자연스럽게, 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예, 옆에 이렇게 가로 딱 끄는 것 같은 경계 없애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랫부분 그래서 디테일을 조금, 예, 살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구름에 있어서, 뭐랄까요. 약간 밑에서 피어오를 때, 약간 석양을 맞으면, 살짝 붉게 물들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통기타님, 고맙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석양의 그런 느낌, 근데 이 진한 물감에 그 색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이 물감 갖고는.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예, 회사가 이제 진한 물감인데, 물감을 만들어내는 회사 중에서, 예. 그런 느낌이 살짝, 예, 위로 번지게끔, 예. 넣어줍니다. 구름의 아랫부분이죠. 살짝. 살짝. 구름에도 이제 색깔을 넣어주는 거예요, 살짝.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데도, 경계를 없애면서. 그리고 조금 종이라는 것도 좀 닦아주고. 위에도 좀 불필요하게 딱 끊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좀 닦아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쪽에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아래 부분이 딱 끊긴 거는 보는 사람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약간 붉은색을 쓰고 있어요. 윗부분은 좀, 예, 그렇게 끊겨도 크게 무리가 없는데, 예, 아래쪽은, 예, 미워요. 구름이 그러면. 예, 구름이 그러면 미워요.
계속 예, 구름이 조금 예, 떠가는 모습을 이 종이 좀 예, 너무 너저분하게 일어났는데도 좀 예, 닦아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구름이 조금 예, 위에서 아래로 쫙 번지는 듯한 느낌. 켄트지에서는 이게 좀 효과가 잘안 나타날 수 있는데, 예. 네. 김정희님 오셨어요. 아유, 광고에. 맞아요. 광고가 나오죠? 이제 광고가 나옵니다. 예, 오늘 청초예요. 예. 어제 청초 보셨나요? 예. 숙주김정희님. 그때 그 캡처한 거 두정자입니다. 아, 주인공이 오셨는데 예, 보여드려야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야경 그때 집에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예, 찍었던 야경. 그게 이제 그림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야경 그렸고 오늘은 요거 바로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예, 어두워지기 전에 예, 그렸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바로 그 모습이에요. 요 모습이 예. 자 이제 하늘 뭐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예, 조금 예, 수정을 해도 되는데 아까 예, 아, 좀 뭐랄까요 요즘 일찍 따내면서 예, 이 실방을 하느냐고 너무 좀 급하게 떼냈더니 예, 종이가 좀 껍질이 벗겨졌어요. 요건 나중에 다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살짝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파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파도를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냥 이렇게 두면 너무 재미없어요. 요거를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크게 바탕색과 흰색 이 정도로 처리했으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얘와 얘의 중간색과 얘보다 더 강한 색. 예, 요게 필요한 거예요. 예. 아직, 예, 여기에 뭐 설정해야 되는 거를, 예, 설치를 못했어요. 그거는 이제, 예, 빨리 배워서, 설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터치를 놓은 곳. 지금 여기 건물에서 살짝 비춰지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예. 살짝 뒷받침해 주는 것처럼 파도가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아 이거보다 먼저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좀 이렇게 얘들은 이렇게 칠해지는 건 이거 안 벗겨진 거예요. 이거 벗겨야 돼 이거. 안 벗겨. 벗겠습니다. 색이 너무 진하게 들어갔어요. 그거 벗기다가. 예. 이게 이제 앉아서 꼼꼼히 해야 되는데, 예. 슈퍼챗이, 아, 근데 그거 나이트본 말고 슈퍼챗이 뭐예요?
슈퍼챗이 뭐시죠? 예, 아, 이 초보 유튜버가 이게 진짜 어리버리합니다. 이 용어도 못 알아듣고, 예. 슈퍼챗이 뭔가요? 아시는 분? 예. 고맙습니다. 이제 입장하셨어요? 아, 광고 때문에. 예. 아유, 고맙습니다. 광고 봐주셔서. 예. 아, 광고 보시면서 그걸 하셨구나. 예. 그래서 하얀 부분들이 많은데, 이, 지금 중간 저쪽은, 예, 한번 기본적으로 다 묻어줘야 돼요. 예, 다 묻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리감이 생기니까, 예, 다 묻어주고, 예, 중간까지는 다 묻어줘야 돼요. 이렇게 묻어줍니다. 예, 그날 캡처 많이 했어요. 캡처 많이 했는데, 한 20장 정도 한것 같아요. 그 중에서, 예, 엄선을 해서, 예, 응원하며 후원하는, 예. 아, 그런 게, 근데요, 저 그거 알아보고 해야 돼요. 공무원이 돼서. 그냥 이거는 되는데, 예, 공무원이 돼서, 예,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그런 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물어보고 후원금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이중으로 하는 게안 돼요. 근데 이제 유튜버는 가능합니다. 유튜버는 가능해요. 유튜버는 왜 가능하냐면 창작 활동으로 인정이 돼서 예, 교사들도 해도 돼요. 교사들도 해도 되는데 예. 다른 거는, 예, 겸업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겸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확인을 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예, 확인을 하고, 예, 해야 됩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확인을 안 해봤어요. 이 공무원 해먹기도, 예.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알아볼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사 유튜버들도 꽤 많아요. 예, 강원도에 이제 대부분 유튜버들이, 예, 이제 교사 유튜버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예, 교과에 관련된 걸 많이 하시고요. 예. 저처럼 이제 초등 같은 경우는 교과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예. 이제 뭐 텃밭 같은, 예, 교과에 관련된 걸 많이 하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 약간 좀 예외적으로 좀 하고 있는 아,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시고, 예. 김정희님 덕분에, 예, 좋은 자료 얻어서, 예. 좀 주제를 좀 벗어나긴 했지만, 제 주제가 이제 텃밭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휴가 나간 것 같은 느낌으로 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살짝 예, 설명했던 것처럼 예, 이렇게 하얗게 예, 남긴 부분을 예, 이렇게 파도 처리를 살짝 해주는 거죠. 살짝 해주면 아, 그래요? 아, 가능한지 한번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아까 하얗게 그냥 뒀던 거랑 차이가 확 나죠, 그죠? 예. 자, 어제 같은 이런 게 재밌어요. 이렇게 밤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노란 불빛 같은 거 이렇게 떨어지게 이렇게 처리하면 이렇게 재밌잖아요, 이렇게. 이걸 일일이 그린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든데, 예, 그런 거를 예, 마스킹 액이나 마스킹 테이프를 써서 하면, 예. 표현이 잘 되는 거죠. 예. 파도를 예, 이제 살살 넣어주면서 예. 이 윗부분에 처리됐던 거 이제 여기도 이제 살살 요 건물들이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아 교사들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서, 그거 해도 돼?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고 그래요. 안 되는 줄 알았어.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저희 반 애들, 강원도니까 한 반에 애들이 작잖아요. 저희 반 애들이 다섯 명인데, 다섯 명밖에 안 돼요. 다섯 명한테, 구독자 1,000명 되기 전까지 안 알렸어요. 국회의원들 돼요. 그래서, 재밌네요, 표현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되지.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런 걸 괜히 뭐 봐달라고 괜히 그 뭐라 할까요?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알리지 않고 그래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물들의 내용들이 여기에 살짝 비치는 거 듯한 그런 표현들 살짝 넣어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살짝 요 사이에 요흰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큰 역할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살려줘야 돼. 자, 청초의 모습. 저도 뭐 1년에 뭐한 많이는 안 가보는데, 그래도 아무리 안 가도 한 속초 이쪽에 한 두세 번은 가게 되더라고요. 중앙시장에 이제 제 아내가 뭐 거기서 이렇게 시장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 시장 보는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 또 이제, 제부가 또 일을 하는 자리도 있고, 그래서, 아바이 순대 어머니 모시고 이제 바람 쐬러 나가기도 하고 근데 코로나 있고는 못 갔어요. 모모님 교회 분들한테 비밀이에요? 가까운 분들한테 너무 이렇게 알리면 괜히 이거 보라고 강요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얘기 잘 못하겠다. 아주 가족이지 않는 한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자, 이 앞부분도 이제 살살 먼저 이 보라보다는 좀 진하고 흰색을 살짝 터치를 해줘가면서 넣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뭐 그렇게 작은 것까지 하고 있어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림을 좀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살살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흰 부분을 살짝 먹으면서 그러면 두 가지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거보다 진한 곳, 그 다음에 밝은 곳에 칠해지면 약간 경쾌한 느낌, 그런 색깔의 변화가 세 단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넣어주면. 그리고 아까 이제 마스킹 테이프로, 놓은 부분이 왠지 좀 기계적인 맛이 나거든요. 그런 것도 살살살 없애주고 가면서 자 먼저 이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분위기 처리를 위해서 살짝 또 다른 처리를 해줄 건데요. 먼저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처리해 줍니다. 전 처음에 유튜브를 할때 구독자 1,000명이 되게 쉬운 줄 알았어요. 원래 모르면 그런가 봐요. 1,000명.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하여튼 모르는 세상을 재밌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천명이라고 하는, 예, 뭔지 모르지만, 예, 구글에서 정해준 목표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 구글에서 정해준 그 목표를 향해서, 예, 뭐, 초창기에는 없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근데, 예, 나중에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자잔하게. 참 재밌죠.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군가가 정해준 기준에 의해서, 예. 예, 세상이 다 그렇긴 해요. 예.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 보면 어떤가 누군가 기준을 정해준 거고 그 기준을 향해서 엄청나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뭐 아이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예. 가끔씩 보면 그런 기준이 약간 부당할 때도 있긴 있어요. 뭐 이상한 기준도 있을 수 있죠. 자,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싹 묻어줄 것은 묻어줘도 상관없습니다. 다할 필요는 없어요. 자, 김봉숙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청초가 완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날 김정희님하고 해서 캡처한 게 20장 정도 돼요. 되게 많이 했는데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비슷한 사진들이 많아서 그중에서 이제 두 장을 그리려고 뽑은 거죠. 제가 나름대로. 아, 요거 그래야지 하고 두 장을 뽑은 겁니다. 이렇게 뭉툭하게 터치가 나온 것들, 예, 그런 것들은 좀 없애줘야 되겠죠? 왠지 좀 파도하고는, 예, 거리감이 있는, 예, 그런 터치들이잖아요? 예, 그런 터치들은, 예, 없애줍니다. 자. 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너무 좀 하면, 예, 한쪽 정도는, 예, 이렇게 넣어줘야죠. 자. 다 빛날 순 없죠. 재미없어요. 다 빛나면 그림에서는 사람 사는 세상은 많은 게 빛나면 좋지만 자 이렇게 자다 빛나면 재미없죠. 아, 이만큼 됐습니다. 예. 애향님, 박수영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리고 가장자리. 예. 자, 이 그림에서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야 돼요. 아, 그림을 봤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를 가장 먼저 봐주면 좋은지, 예,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게 하늘일지 바다일지 아니면 요 건물들일지 물론 이제 사람의 경험 따라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뭐 속초에 사시는 분들은 아 여기 어디다 무슨 아파트다 뭐 이렇게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예,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예, 바다를 보시겠죠, 그죠? 예, 바다를 보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이제 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예,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뭐 하늘 같은 걸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각자 다 다르니까. 근데 이제 아, 그림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 아, 요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싶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주제라고 해요. 주제 부분. 가장 강조해야 될 부분. 그 부분에다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부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예, 다른 부분을 이제 보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예, 너무 주제가 지금 예, 딱히 없어요. 한눈에. 그리고 화면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 부모님 고맙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높여가면서 네, 표현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예.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예, 이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바다와 예, 뭐가 만나는 곳? 하늘이 만나는 이 동네. 예, 그래서 동네에다가 예, 지금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은 이게 무슨 아파트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네, 앞에 건물들. 아까 이제 나무였지만 이제는 건물들이죠. 네, 건물들이 있는 거야. 네.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바닷가. 아, 그리고 예, 아까 그 예, 이 종이가 뜯어지면서 생긴 거 예, 처리를 해줘야 되죠. 지금 손톱이 없어서. 근데 예, 여기는 이제 싹 뜯어서 나중에 마르면 자, 이제 어느 정도 예, 처리가 됐습니다. 예, 흰 부분이 좀 네, 너무 많은 듯해요. 예, 흰 부분도 조금 예, 감춰주고. 아, 손톱이 없어가지고. 아, 잊을 땐 손톱이 있는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자, 어떤가요? 좀 그림이 전체적으로, 예. 아, 근데, 예, 지금, 얘 너무 탁하네요. 그죠? 하늘빛이. 예, 여기 하늘빛 너무 탁해요. 이거. 탁해서 예, 요거 좀 자, 이렇게 좀 걷어내야 될것 같아. 자, 집게 예, 집어주고. 자, 여기 집게 집었던 자리 이런 것도 나중에 전체적으로 흠이 될수 있으니까 예, 지금 좀 예, 처리를 해줍니다.
자, 바다. 자. 해주고, 역시, 리틀. 좀 이렇게 약간 좀 트인 부분이 있어야죠. 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좀 트인 부분이 있어야. 네. 가장자리는 너무 바다가 일주일인 거 재미없어요. 그래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됐습니다. 아, 어제 그렸던, 어제 그렸던, 거 하고, 오늘 그렸던 거 하고. 자, 이제 사인을 하고, 이게 좀 살짝, 말라주면, 이쪽에 사인을 할까요, 그러면? 자, 늘 얘기했다시피, 연도와 월까지 쓰고, 그 다음에 풀꽃 사인하고 하겠습니다. 말랐나요? 2023년 8 풀꼴 그리고 사인을 하실 때는 퍼플레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사인을 할 때는 약간 아래 위의 공간과 요걸 좀 남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액자를 할때 이 커팅을 살짝 할수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 잘려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액자를 할때 이렇게 맞물려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서, 할 때는, 요 부분을 살짝, 남겨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사인을 할 때, 오늘 사인이 잘 보이질 않네요. 자, 어떠셨습니까? 오늘 그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떼고. 오늘 수채화. 보랏빛이 약간 좀, 그런가요? 네, 퍼플레인님이 모모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자, 어제 그린, 야경, 청초의 야경하고, 오늘은 야경은 아니에요. 야경은 아닌데, 요때쯤 지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이제, 아니, 그저께죠. 그저께, 사진을 한 20장 정도 찍어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자,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여러 장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 찍은 사진들을 조합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사진들을 조합을 해서 오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다른 때는 좀 뭐랄까 영상이 그림보다 좋을 때가 많아요. 그림이 실제 영상이 그림보다 굉장히 좋은 때가 많은데 오늘은 영상보다 실물이 낫네요. 이 파란색을 좀잘못 받아들이나요? 이게 예? 아닌가요? 제가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 오늘까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자, 퍼플님, 오셨는데 이렇게 이제 나갈 시간이 됐네요.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썸네일 요거 좀 바꾸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썸네일을 바꿀게요. 자, 청초호. 자, 어제 그린 것은 썸네일을 요거 사진 찍어서 올렸고요. 오늘 거는 사진을 찍어서 썸네일을 올리겠습니다. 약간 오늘은 실물이 나요. 제가 보니까 영상으로 나가는 것보다 제가 지금 영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영상보다는 이쪽에 지금 영상보다는 실물이 훨씬 난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색상이 강해요. 지금 영상으로 나가는 거 보니까 전체적인 느낌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퍼플님 고맙고요.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제가 근데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한테 그림을 좀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금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물론 이제 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셨겠지만 제가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저도 저를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죠? 홍보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늘 마지막 부분에 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그린 그림들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젠가 요 바로 전에 그렸던 청초호 야경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수국을 그렸어요. 수국. 수국 그림. 집에 이제 그 연못 바로 옆에 있는, 곳에 핀 수국인데, 수국이 예뻐서, 수국을 그렸습니다. 저는 주제가 텃밭, 그 다음에, 전원주택에서 사는 거, 그런 건데, 그러니까 농촌에다가 이제 집을 짓고 사는 모습을 영상에 담습니다. 근데 이제 연못을 만들고 그곳에다가 수국도 심고 했는데 그 수국이 예쁘게 폈어요. 그래서 그 수국 그림을 그전 시간에 그렸었습니다. 자, 수국 그림입니다. 아, 그랬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수국 그림. 그 다음에 고추를 그렸었어요. 고추 텃밭에 고추 텃밭에 저희 텃밭에 이제 청고추 빨간 고추를 그리고 싶은 욕심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대로 좀 보여드리자 해서 청고추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방울토마토 대추 방울토마토인데요. 토마토가 익어가는 모습을 영상에 담았었습니다. 자, 영상에 담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다 익었죠. 위에 거는 벌써 따 먹었고, 요것들은 이제 한참 익어가는. 그래서 이 꽃받침이 그리면서 이런 게 관찰이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토마토를 별처럼 이렇게 꽃 받치고 있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뒤로 젖혀지다 완전히 뒤에서는 이렇게 말려서 들어가는 모습들. 이런 재밌는 모습들을 관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파리 같은 경우 이렇게 앞면과 뒷면이 색의 변화. 이런 것들을 또 재밌게 표현하는 하기도 하죠. 자, 고전에는 이제 오늘 땄습니다. 오늘
오늘 땄어요, 포도. 오늘 따가지고 먹는데, 예, 한 90%, 비를 맞아가지고 몇 개가 이렇게 갈라 터지는 거예요. 이제 과일이 갈라 터지는 걸 열과라고 하는데, 예, 그 이제, 더 두면 완전히 망가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따서, 예, 맛을 봤는데, 아, 괜찮았어요. 예. 뭐, 텃밭 농부가 이 정도면 되지, 뭐, 하고, 예. 뭐, 시중에서 사 먹는 것이 확실히 크기도 좋고, 예쁘기도 하고, 맛은 뭐, 솔직히 말해서, 그거나 제가 농사 지은 거나 별 차이는 없는데, 비주얼, 그러니까 애모가 확실히 사서 먹는 게 좋죠. 예. 그래서 포도 색이 예쁘게 익어가는 모습들을, 예, 담았고요. 예, 여기서도 그림을 재밌게 하는 것이 바로 이파리 앞면하고 뒷면.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제가 이날은 예, 이파리 색을 연하게 처리를 했어요. 연하게 처리를 해서 이 포도가 좀 돋보이도록 예, 그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모님이 좋아하시는 예, 호박 그림. 예. 이건 이제 뭐 많이 얘기했으니까 아시겠지만 예, 파를 밑에 배경으로 하고 그 위에다가 예, 호박을 얹었는데 이 호박이 표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이제 예, 뜯어서 내는 방법으로 종이를 이제 한 꺼풀 벗기는 거죠. 예, 그런 기법을 써서 예, 이렇게 예, 그런 기법을 써서 예,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이런 기법이 예, 재밌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붓으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이런 기법을 써서 예,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에, 그전에는 수박을 그렸죠, 수박. 에, 이 수박도 벌써 따서 먹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뭐, 수박을 따 먹었는데, 에, 뭐 먹고. 에, 이 수박은, 복수박, 크게 이제 복수박, 그 다음에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수박, 그 다음에 애플 수박, 뭐 그렇게 크게 있는데, 에, 뭐, 익는 거를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꼭지 부분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야 된다. 두들겼을 때 맑은 소리가 나야 된다. 꼭지에 털이 없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만, 예. 오, 박병훈 17일까지세요? 아,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예. 근데 가장 확실한 것은, 예. 조생종은 여기 꼭지에서 수정이 돼가지고, 메추리알 크기만큼 열렸을 때부터 해서 40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만생종 늦겠다는 건 55일. 예. 그래서, 이렇게 두들겨 보고 꼭지 보고 그러는 것보다는, 예, 내가 언제 심었고, 언제 그 열매가 맺혔는지를 사진을 찍어 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그릴 때, 예, 심사임당의 초충도 같은 느낌이 나도록 한번 처리해 보려고, 예, 이런 인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표현을 해 봤는데, 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예, 이제 여러 번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흰가지. 흰색가지가 있어요. 아, 이 흰색가지. 예, 참 예뻐요. 채소도 채소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화초 느낌도 나요. 예, 굉장히 재밌고, 예, 맛도 괜찮습니다. 뭐, 특별히 이렇게 보라색 가지보다 맛있다, 이건 아니지만,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 가지를 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집 둘레에 피는 꽃들을, 예, 꽃병에 꽂아서, 예, 자, 이렇게 꽃병에 이 투명한 꽃병에 꽂는 게 그림 그릴 때 재밌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물 안에 이렇게 비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고요. 그다음에 흰색 백합, 네, 흰색 백합. 네, 근데 흰색 백합인데 이 수술하고 암술이 특히 수술이죠. 꽃가루가 많이 묻어 있는 그게 꽃을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그 꽃가루가 밤색인데 짙은 밤색인데 그래서 얘는 이제 가위로 자릅니다. 가위로 잘라서 예, 꽃가루가 이런 다른 꽃이나 여기 꽃잎에 묻지 않도록. 예.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백합을 사시는 분들은 예, 가면 아마 이 수술이 없을 거예요. 꽃가루가 묻어 있는 부분. 예, 꽃가루가 엄청나게 많고 예, 꽃을 지저분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예, 이걸 잘랐어요. 예, 잘라가지고 예,
제가 이제 수채화를 하면서 이때부터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들이 수채화 느낌이 좀 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중간 과도기적인 게 이제 감자나 그다음에 오이 그림 이런 거죠. 이런 건 색깔이 좀 어둡고 물량이 조절이 좀잘안 됐어요. 제가 그림을 이제 다시 그린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물량이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약간 좀 탁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새 점은 굉장히 탁해요. 이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굉장히 탁한데 그래도 이 과정을 거쳐서 이건 쌩쌩 느낌이 나는 거고 이게 첫 번째 제가 이제 다시 붓을 잡고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고 이제 첫 번째 그린 앵두인데 지금 그리면 이거보단 좀 색감이 확실히 좋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대생 형태감 이런 거야 뭐 크게 차이는 안 나겠지만 요 자두 같은 경우는 무슨 뭐 공풍선 느낌이 나요. 색깔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그 색상이 나온 거죠. 자, 블루베리. 자, 이제 점점 색깔이 밝아지고 있죠. 이렇게 보면 그죠? 색깔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요 종이가 지금 다른 종이들은 다 캔손이고 지금 이 종이가 바로 페브리아노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자, 근데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약간 캔손이면서도 종이가 좀 많이 일어나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제가.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번지는 이게 좀 심해요. 지금 이 종이가 이렇게 천의 느낌이 나는 건 좋긴 하지만 약간 좀 심해서 요거는 약간 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퍼플레이님 고맙습니다. 이제 감각을 좀 많이 찾았어요. 거의 뭐 30년 만에 30년은 안 됐지만. 가까이 붓을 놓았다가 이제 다시 잡은 거라서 눈이 더 침침해지기 전에 오늘 그림은 뭐 그렇게 썩 마음에 든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미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되면 작은 텃밭 전시회라도 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떠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소통 못 하신 분들 있으면 소통 마저 하시고요. 방송 5분 정도 이제 시간을 두고 이따가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소통 못하신 분들 소통마저 하시고요. 방송은 5분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렸던 것들을 이렇게 놓을까요? 보이나요? 이렇게 놓을게요. 자, 살짝 방향을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다 보이겠죠? 요거는 이제 청초 야경. 요거는 그 야경 바로 전에 막 이제 넘어갈 때.
자, 5분 후에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소통 한번 하시고요. 수채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종이가 좋아야 돼요, 종이가. 지금 이쪽에 이 캔손 이 종이는 한 장에 지금 한 3천 원 정도 하고요. 예, 이 종이는 페브리아는 한 1,000원 정도 합니다, 한 장에. 켄트지는 요 사이즈가 한 장에 아마 300원 하나 그럴 거예요. 그죠? 예. 300원 정도 하고. 그러니까 10배 값인 거예요. 10배 값. 켄트지. 우리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뭐 도와주 주세요 해가지고 갖고 오는 종이 있죠? 예. 그 종이의 10배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실히 색감이 좋아집니다. 저 종이를 쓰면. 색감도 좋아지고, 근데 표면은 좀 거칠기 때문에, 물감을 쓰실 때 켄트지처럼 쓰시면 안 돼요. 켄트지는 물을 너무 많이 쓰면은, 흘러내린다든지,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종이가 또 많이 울고, 하여튼, 그렇게 좋지 않아요. 물량을 조금, 수채화 전용 용지에 비하면 적게 써야 되는 거고요. 수채화 전용 용지는 물을 많이 써야 돼요. 물을 많이 써야지만이 앵두요? 앵두는 처음 그림이라서 제가 이제 열정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색이 굉장히 제가 바라던 색은 안 나왔어요. 요새 이 그림인데요. 보이시나요? 제가 그동안 붓을 완전히 놓은 건 아니었었고, 제가 이제 어디 뭐 왔다 갔다 할 때, 조금씩 그리긴 했었어요. 그리긴 했었는데, 완전히 붓을 놓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매주마다 아니면 이제는 방학을 해서 거의 매일 시간이 되니까 이틀에 한 번, 최소한 이틀에 한 번꼴로 시간을 내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린 거는 거의 한 정확히 횟수로 하면 25년? 25년 정도, 26년 정도 돼요. 붓을 놓고. 24년 정도 되겠네. 24년 정도. 이러면 나이가 밝혀지네요.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나이가 밝혀졌어요. 뭐 나이가 크게 비밀도 아니니까. 개인정보이긴 하지만 이 개인정보가 크게 이렇게 뭐 문제가 될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디 어때요? 앵두 보시고 어떻습니까? 확실히 자세히 보니까 그 호박이나 뭐 이런 그림하고는 좀 차이가 좀 나죠. 그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자, 이제 치워보겠습니다. 이게 삐딱해졌네요. 그러고 보니까. 바로 세웠습니다. 자,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청초의 그림 두 장, 어제하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